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사연이 왔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 저는 올해 20살 된 건장한 남자입니다. 제가 말 못할 고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자처럼 튀어나온 가슴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좀 비만 체질이어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했었는데, 살을 뺀 지금까지도 가슴은 계속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만져보면 몽우리도 좀 잡히고 하는데, 혹시 저도 여유증일까요? 네, 가슴 때문에 고민이시군요. 남자도 가슴이 튀어나오면 여성형 유방증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여유증은 무증상이라서 정확한 진단을 해봐야 알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연자분처럼 유두 밑에 멍울이 만져지거나 통증이 있다면 대부분 여유증을 의심할 수 있어요. 네, 여유증은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약물을 오래 복용한 경우라든지 사춘기 때 살이 찌는 경우, 드물게는 호르몬의 비대칭이 생길 경우에 발생할 수 있어요. 무조건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게 있으면 일단 그걸 끊어보시고요. 그게 만약에 없다면 약을 드셔보시거나 정안 되면 수술하는 방법이 있겠어요. 약물은 뭐한 3달에서 6개월 정도 복용해보고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그때 수술을 한번 고려해보는 게 좋겠죠. 또 수술도 정말 여성처럼 유선이 발달한 경우에는 유선을 제거해야 되는 유선절제술이 있고, 사춘기 때 일시적으로 만약에 살이 쪄서 그런 거면 지방 흡입을 해서 가슴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수술을 했을 땐한달 정도 압박복을 잘 입어야 합니다. 유선을 제거하거나 지방을 흡입하고 나면 거기에 물이 고이게 돼서 그 물이 최대한 고이지 않게 압박복을 잘 입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유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울해하거나 대인기피증 앓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군대를 앞둔 친구들은 상의를 탈의할 일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유증 때문에 유두가 튀어나오거나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생활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혼자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초음파 같은 걸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고 자기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가슴이 튀어나와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유를 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방송 많이 해봤는데 이런 방송은 처음이라서 좀 어렵네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용기 내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병원에 한번 꼭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야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우, 진짜 아파. 진짜 아파요.